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입사 3년차 백옥실 씨. 회사 업무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회의만 수차례. 그동안은 매번 회의 때마다 서류 자료며 PC를 일일이 들고 이동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이죠. 개인 PC에서 작업했던 자료들을 모바일로 이동시켜 PC를 들고 이동하지 않아도 회의용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모바일에서 이동하면서 그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메모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동기화돼서 볼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업무를 시작한 후부턴 업무 효율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그 바로바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 증가,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3일 클라우드 발전 법안이 통과되며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본격적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앞두고 클라우드 산업 기반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산업을 제대로 잘 한번 우리나라에서 갖추고 글로벌로 진출해보자 이런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법을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566억 달러. 오는 2018년에는 1,270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미 세계 시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즈니스 성패를 가릴 메가 트렌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초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해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부문의 적극적인 육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작년 말 실제 조사에 따르면 한 5,200억 규모로 시장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시장 기준입니다. 이런 국내 시장도 앞으로 2017년까지는 한 3배 이상 증가해서 2017년까지는 1.6조 원 규모로 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약 20% 이상의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우리나라 ICT 산업이 가야 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ICT 산업 관계자들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수요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현재 뭐 매출이 한 뭐 250억쯤 되는데 저희도 한 4, 5년 후에는 한 1000억까지로 성장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매우 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ICT 분야의 큰 흐름을 인식하면서도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안을 은행 수준의 신뢰성을 이용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적인 보호 조치는 물론 관리적인 조치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되고 있고 이런 대책은 법 시행 9월 전에 발표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산업 법안이 통과된 만큼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겠죠?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수단들, 뭐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해 국내 ICT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국제적인 육성 방안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